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2022 장애인 가족행복 페스티벌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홀에서 2022년 장애인 가족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헌신적인 삶을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지만 큰 울림을 주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의 영예는 김예빈 씨 가족이 안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어머니를 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사연으로 많은 장애인 가족들의 모범이 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지정협 김광한 중앙회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굉장히 복지제도가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정말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곰돌이 복지재단에 복지기금을 기증했습니다. 지난 6일 곰돌이 복지재단과 복지TV는 지역살리기 운동본부 중앙회와 복지기금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지역살리기 운동본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세상에 그 손을 뻗치는 일이 시작되는 오늘 첫발입니다. 첫발이고 이 지구촌이 성장을 이때까지 했으나 하는 동시에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날 지역살리기운동본부는 1억 2,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곰돌이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소유계층을 먼저 깨워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 분 한 분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어려울수록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된 기금은 장애 인식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 컵이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장에서 파트너 선수가 상대편 골문에서 반칙을 얻어내고 장애인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서 골을 넣고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어 축구 경기를 하는 통합축구단 선수들입니다. 지난 8월에 진행됐던 1차 리그에 이어서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2022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컵 2차 리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1차 리그의 성적과 합산하여 최종 승리를 결정하였고 A리그, B조리그 승강도 결정됐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의 정신에 맞춰 우승팀 꼴찌팀이 아닌 1위는 첫 번째 승리자, 다섯 번째 승리자로 시상을 합니다. B조리그 1등을 한 경남FC 선수들은 1위를 한 원동력을 서로 간의 화합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저랑 같은 포지션인데 이제 저랑 파트너와 선수인데 이제 그런 거 파트너 선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같은 사람이 이제 사람 그 자체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냥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동생이 뒤에서 잘 받쳐줘가지고 같이 이제 경기도 뛸 수 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덕분에 내가 볼 때는 저희 팀이 우승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축구대회는 마지막 날인 3일차에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초청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다하사나 새아이 집, 이하이 집, 사하이 집 원생들도 경기 관람과 시상식까지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2년차를 마무리한 유니파이드 컵이 더 활성화되고 성장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니파이드 컵을 더 발전시켜서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유니파이드 컵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앞으로도 K리그 구단들과 축구로 발달 장애인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장애 편견을 허무는 2021 슈퍼 블루 마라톤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지난 8일 상암 평화의 공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2022 슈퍼 블루 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슈퍼 블루 티셔츠를 입고 신발끈을 묶고 달리는 마라톤과 더불어 축하 공연과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가 회원전과 전국사진공모전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는 경민현대미술관에서 라인을 주제로 한 제27회 회원전과 제30회 회룡 전국 사진 공모전을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홍영지부랑 같이 합동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수상하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작가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이번 공모전 최고의 영예 금상은 안순용의 작품 시계수리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통영지부와의 업무 협약 진행으로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 의정부 시민이 타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통영과 의정부 지부 간에 서로 공조하고 협조해가지고 사진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작가들이 렌즈를 통해 옮겨놓은 세상을 관람객들은 여행을 합니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의정부시가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에코페스타를 시작으로 행복로 축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월과 함께 의정부 행복로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차 없는 거리, 행복로가 시민들로 넘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될 행복로 축제의 문을 에코페스타가 활짝 열었습니다. 에코라고 하면 생태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생태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때거든요. 다들 걱정만 하고 있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다른 세상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쓰레기 없이 실제 업사이클링, 친환경 이런 걸로도 충분히 즐기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축제예요. 의정부 제로웨이스트 가게 1호인 살림가게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한 20개의 가게를 알리는 모든 간판, 알림판이 재활용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빛을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방앗간, 전기 없이 자전거 발전기로 믹서기를 돌리고 줄넘기를 해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발전소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의정부 시민들은 줄을 서며 기다리고 체험을 합니다. 너무 분위기 있어서 좋아요. 애들도 체험도 많이 하고 제가 그래도 환경을 좀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잠시 여기서 체험도 하고 조금 더 마음을 다지고 들어가려고요. 지구가 아파요 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오늘날 시민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구사랑 현장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1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이종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4일 나사렛 대학교 경건관에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출범식을 갖고 사회 양극화 과제를 논하는 다잘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아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비율이 43% 42%입니다. OECD 국가의 3배 정도를 차지해. 그래서 저는 사회 양극화야말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출산 문제.
사회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앞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국민과 함께 지역혁신을 실천하는 참여, 소통, 정책 플랫폼으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과 참여와 연대 활동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전북 완주군에 전국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 옴부즈퍼슨 전담 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아동옴부즈퍼슨 전담사무소가 이달 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옴부즈퍼슨이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자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조사, 시정공고 및 정책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는 독립된 아동인권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의 1층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기 위한 아동민원센터가 위치해 있고 장애아동 청소년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휠체어,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아동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으로 아동들의 실태 파악과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임실 치즈를 테마로 한 임실엔 치즈 축제가 열려 많은 이들의 발길이 모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임실엔 치즈 축제가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임실 치즈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축제는 10월 7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한 개막식과 함께 치즈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 먹거리도 너무 많고 치즈 관련된 이제 뭐 이렇게 증정품이나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약간 체험 같은 거 저희 양키 캔들 만든 것도 하고 와서 다른 분들도 같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국이라 코로나 때문에 그 용사들과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임실 치즈 축제를 다 같이 용사들과 참여해서 굉장히 기쁘고 다 같이 바람도 쐬고 더욱더 나라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치즈팡팡, 매직쇼,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을 위한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가을날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고 축제 기간 동안에는 피치빵빵 25인승 래핑 차량을 운영해 치즈마을과 치즈 테마파크를 오가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임실 엔치즈 축제가 3년 만에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천만송이 국화꽃도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임실 암소 한우고기도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실엔치즈 축제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할인 판매가 어려웠던 임실엔치즈와 관련 유제품들에 대한 할인 행사를 열어 하루 종일 고소한 치즈 향이 가득한 축제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임실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임실치즈입니다. 치즈의 고장 임실에서 펼쳐진 임실엔치즈 축제를 통해 임실 치즈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 흥부제도 3년 만에 우리 곁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제30회를 맞은 흥부제 소식을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제30회 흥부제가 코로나19 3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1993년부터 개최된 남원 흥부제는 남원시 일원에서 열리는 향토문화축제로 시민 화합을 위한 민속문화 행사입니다. 제30회 흥부제는 흥부가 돌아왔다라는 테마로 공연 및 경연, 체험, 연계 행사 등 4개 분야 20개 종목의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져 행사를 즐기는 관객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제30회 흥부제는 남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잘 어우러진 신나고 재미있는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도 듣고 예술 공연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축제의 흥을 더해준 흥부 품바 명인전, 귀로 듣는 흥부전인 판소리열전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해 흥부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흥부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우애와 나눔의 흥부정신을 발전시키고 남원이 흥부고장임을 대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남에서도 2022 명량 대첩축제 울돌목페스타가 열려 많은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정유재란 기적의 승리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축제 현장 소식을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열린 2022 명량 대첩축제 울돌목 페스타가 최첨단 ICT 미디어 콘텐츠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전통 문화 프로그램으로 15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최하는 명량 대첩축제는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친 기적의 대승 명량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가을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첫째 날에는 컴퓨터 그래픽스로 제작한 미디어 해전과 300여 대의 드론이 명량대첩 일자진의 모습을 실제처럼 연출한 드론쇼가 울돌목 해상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72호 지정의식 씻긴 구슬로 전쟁에서 희생된 영혼을 달래고 아픈 역사를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화합을 다짐하는 계기로 승화시켰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까지 70여 종의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져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동천의 백길이 열려 또 다른 관광 콘텐츠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의 역사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이동수단인 동천 백길이 열려 핵심 관광 콘텐츠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 선착장부터 팔마대교 인근에 설치될 테라스 가든에 이르는 편도 2.5km 길이의 물길을 텄고 네 척의 정원 체험선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을 왔던 순천만 국가정원을 왔던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만들고 앞으로 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하루에 500명 이상 또 추위를 봐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도 이제 증설을 계획입니다만은 이 순천에 좋은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순천을 찾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 체험선은 수상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속 10km 이하로 운항하고 보트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했으며 유수 분리기를 설치해 연료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1618년 승평지에 국가정원 근처에 해룡산 조양포의 해룡창이 위치한다는 기록이 있어 역사를 담은 백기를 복원한다는 의미까지 더해져 역사성과 역동성을 담은 정원 체험선이 다가올 정원 박람회에 생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아트 조경과 플라워 아트 등 100여 종의 식물을 가꾸어내는 김다경 조경학 박사를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공간. 나무와 화초들로 아담한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가습기나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기가 맑아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수에 위치한 다경 아카데미에 들어서면 수백 송이의 다양한 꽃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건물 안에는 자연을 바탕으로 아트 조경, 플라워 아트 등으로 채워져 싱그러움이 가득해 인상적입니다. 모두 김다경 조경학 박사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김다경 박사는 화예 장식 및 공간 연출 전문가답게 스튜디오를 다양한 꽃과 나무 등 100여 종류의 식물들로 꾸며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어떤 정원 공간과 디스플레이와 어떤 공간의 공간을 가드라인을 예시하며 그 역할을 준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의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한 어떤 디자인의 편의를 표출하고 연출하고 환경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조성하고 가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제 공간입니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탈바꿈할 수 있고 아파트 공간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가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이곳 다경 아카데미에서는 정원 디자인, 화예 디자인, 다육아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온실에서는 교육생들이 직접 흙과 식물을 만지고 작품을 만들어보는 실습장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꽃과 함께 사는 일상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김다경 박사의 작업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꽃피우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대기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때인 요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